사실 전반적으로 코스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크게 긴장을 했었는데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별로 저랑 정말 잘 맞다고 생각해서 크게 긴장을 안 하면서 좋은 플레이가 나왔던 것 같아요. 제가 우선 라운딩 시작하기 전에 페어웨이를 잘 지키자고, 러프에 들어가면 이제 기본 보기는 나올 것 같아서 페어웨이를 잘 지키자고 생각했는데 그 면에서 잘 지켜져서 좋은 성적이 난 것 같아요. 같은 루키지만 LPGA에서 각광받는 루키답게 정말 좋은 플레이를 많이 하는 걸 보고 배울 점은 배워야겠다 생각하면서 크게 그래도 신경 쓰다 보면은 제 플레이 못할 것 같아서 제 플레이에 집중해서 쳤어요. 전반전에는 제가 신임왕에 대해서 조금 집착하는 편이었는데 제 아버지나 저희 프로님이 신임왕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제 경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안 좋은 성적만 날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플레이를 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신임왕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. 그것보다는 이제 루키 때 우승, 첫 우승 해보는 게 제 목표예요. 제가 2라운드 끝나고 인터뷰에서 제 플레이만 집중하겠다 했는데 3라운드에 갔을 때 날씨도 많이 안 좋았고 성현이 언니 거리에 너무 기가 죽은 바람에 제 플레이를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못 친 것 같아요. 우선 제가 지금 선두라는 건 신경 쓰지 않고 아직 3라운드나 더 남은 만큼 크게 이제 어떻게 플레이가 변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보다는 저희 아빠랑 호흡을 잘 맞추면서 경기를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. 우선. 8번 홀에서 166m가 남았는데 앞쪽 친 걸 보니까 세 분 다 짧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가 생각했던 클럽보다 한 클럽 더 쥐었는데 그걸 쳤는데 조금 크게 맞으면서 오른쪽으로 많이 밀렸어요. 슬라이스 바람이 많이 불어서. 그런데 어프로치하러 가보니까 역결인데다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쳐야 하나 싶었는데 제가 가야에 있을 때 남자 이동민 프로님께 배웠던 어프로치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힌트를 받고 조금 그냥 파만하자 생각하고 쳤는데 들어간 것 같아요. 한 20m 됐어요.